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돌아올 분위기는 나타내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는 아직 뜨뜨미지근하고 미온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되는지 들어봐야 되겠죠.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의 이재훈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뭐 가제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다. 그래서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하고 니케이는 거의 숫자가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나물의 그 밥인 것 같은데 예. 잘 가는데 우리 코스피는 왜 이럽니까 도대체? 일단 코스피 시장은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고 연초부터 뭐 기대가 좀 있었지만 중간에 중국 경기 전망이 좀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고요. 엔화 여전히 100엔 넘어서 계속 약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출주들에 대한 뭐 기업이익,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의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추정치, 뭐 하향,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외국인들이 좀 많이 한뭐한 3, 4일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가가 좀 올라오는 측면이 있었는데, 또 투신권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한 2,000포인트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또 환매 압력을 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 증시 대비해서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그전 세계 증시 간의 동조화 내지는 뭐 디커플링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들을 하는 뭐 탈동조화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한 90년대부터 보게 되면 전 세계 증시는 점진적으로 좀 동조화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제가 네. 준비된 그림을 하나 한번 봐주시면은요. 그럴까요? 이 그림은 전 세계 그 MSCI 전 세계 국가들 간에 서로 국가들 간의 그 상관계수들을 가지고 얼마나 상관성이 높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1에 가까우면 거의 동일하게 방향을 같이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볼수 있겠는데요. 90년대부터 2006년도까지는 한0.4 정도의 그 상관성을 가졌지만 2006년도 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부터는 거의 0.7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상관계수는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한국 증시가 조금 부진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개선이 된다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도 못 오른 만큼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수익률을 보면은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는 지수보다는 종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사실은 선진국의 무거운 것보다는 신흥국 주식이나 뭐 신흥국 자산들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상당히 제고하는데 좋았고요. 뭐 그래서 핫머니라든지 뭐 헤지펀드들이든지 이런 쪽은 항상 그쪽을 많이 기울였는데 요즘 보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신흥보다는 선진 지수들이 워낙 강하니까. 그러면 이런 흐름을 우리 국내 증시에 비춰봤을 때 대형주가 앞으로는 이제 조금 제대로 제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뭐 질문에 좀 확대를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또 보고 계시는지. 우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선진국하고 신흥국 간의 주식의 선호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일단 글로벌 증시가 좋다 그리고 연간으로 상승한다라고 보게 되면 사실 신흥국의 그 성장률도 높고 또그 주식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또 기업 이익 증가율도 높기 때문에 통상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자금 유입 강도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퍼포먼스도 좀 떨어지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 실증을 해드릴 텐데요. 보시는 그림은 1999년부터 2013년도까지 글로벌 증시가 그 해에 상승했던 해만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그 신흥국으로 들어오는 자금 유입의 강도와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자금 유입의 강도의 격차인데 보시는 것처럼 다 위로 이제 플러스로 돼 있습니다. 신흥국이 강세장에서는 자금 쏠림도 강하고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상대 주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강세장에서는 신흥국 주식이 돈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더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13년도를 한번 봐주시면,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연초 이후부터 보게 되면 자금 유입 강도는 1%포인트나 더 높게 들어와 있는데, 주가 퍼포먼스 측면에서 보면 13.4%포인트나 지금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돈 들어온 거 대비 주가는 상당히 못 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중소형주하고 대형주 간의 어떤 자금 이동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주가가 정체되는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라고 보여지고요. 중소형주가 3, 4월 달에 좀 좋았던 부분들 이 부분들이 5월 달 들어서는 기관 투자자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 중심의 좀 포트폴리오가 좀 교체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점진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구조라고 한다면 실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흐름이 하반기에 좀 좋아지는 구도로 지금 바뀌는 그 변곡점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전략, 그러니까 뭐 흐름들을 쭉 봤을 때 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내용들까지 함께 얘기는 해주셨어요. 오늘 JP모건도 여기에 이제 동조했는지 원화가 비싸지 않다. 결국에는 뒤집어 얘기하면 원화가 싸다. 원화 표시 유가증권이 주식도 괜찮다. 네. 그러면 주식 중에서 외국인이 접근할 수 있는 대형주. 네.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되는군요. 지금 저희 그 기관 투자자 고객분들하고도 이제 항상 얘기를 해보고 같이 고민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연초 이후부터의 지금까지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느낌들이 좀 있고, 물론 이제 미국 경기는 좋지만 중국을 위시한 경기 그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좀 덜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엔화가 약세되면서 신흥국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흐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시장에 있어서 뭐 내수주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잘 하고 있는 음식류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통신주라든지 이런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덜 민감하거나 아니면 중소형주나 코스닥처럼 뭔가 포트폴리오에서 플러스 알파를 내는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었는데 만약 외국인들이 컴백을 하는 그런 흐름들 내지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반기에 회복되는 흐름들을 기대하는 그런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많이 못 올랐던 그 소재 산업재 중심의 자금도 그동안에 이제 그 수익률 갭을 메우는 차원에 있어서의 수급도 일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또 들은 얘기지만 뭐 일본계 자금, 뭐 저금리니까 그쪽에서 펀딩을 받아서 국내에 와서 이 모기지를 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또 호황이라고 하니 국내 부동산 시장도 좀 살아나면 건설업체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저기 했습니까? 네. 좀 이렇게 구조조정을 혹독하게 겪었지만 뭔가 발판도 되고 여러 가지 소재 산업들도 그렇고 자 그림이 좀 대충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또 어려운 시간에 바쁘신데 또 시간을 내줘서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고요.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재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